안녕하십니까. 비툰TV의 비툰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무엇이냐면요. 요새 직업군인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이죠, 일단. 그 다음에 특별히 공무원 중에서도 혜택 부분이 많은 군인인데요. 예를 들면 그냥 연금이 뭐 20년만 복무하면 나온다던가, 뭐 결혼을 하면 아파트를 준다던가, 군인 할인 혜택, 면세받은 제품들을 이용하는 PX 등등. 이러다 보니 혜택도 복지도 좋은 부분들을 보고, 직업군인을 택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에 대한 충성심, 국민을 지키겠다는 마음, 강한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직업군인이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이런 꿈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가져와서 봤습니다. 제가 부사관 준비했을 당시 꿀팁과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한번 콘텐츠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것은요. 제가 합격했던 특정 부사관 기준으로 준비를 하였고, 육군 부사관과 공군 부사관, 해군 부사관, UDT 등등은 조금씩 시험 방식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비중이 다르나 실기, 필기, 면접 형식은 모든 부사관이 동일하게 봅니다. 다른 점은 실기에서 턱걸이를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고요. 실기 부증이 20, 필기 40, 면접 40, 필기 20, 실기 40, 면접 40 등등 이렇게 부사관 전형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부분들은 각각 사령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부사관 시험 과정에서 대해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실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표를 보시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5km 달리기 남자 5분 이내 1급.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오래 걸려서 성장시켜야 하는 부분이므로 기초 체력이 좋으신 분들에게는 일단 유리합니다. 각 지역마다 1.5km 코스가 또다 달라요. 모든 지역마다 기록의 차이가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뭐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항상 시험을 보는 곳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페이스 유지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차나 2차에서 떨어졌을 때 굉장히 애를 먹은 게이 1.5km 달리기였어요. 전 달리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하지만 극복하는 방법은 산을 뛰어다니시고요. 인터벌 훈련을 추천을 드립니다. 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형 지물도 굉장히 변칙스럽고요. 오르막길을 오르다 보니까 하체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태릉 선수촌 선수들도 많은 선수들이 산 뛰어다니기 훈련을 엄청 많이 하는 걸로 들어서 저도 이걸 해보았는데 진짜 죽을 것 같지만은 큰 도움이 되고, 인터벌은 뭐 유명한 방법이죠. 뭐 체력 기르기, 일정 시간 있는 힘껏 죽어라 달리고, 그다음 천천히 뛰다가 또 있는 힘껏 죽어라 달리고 몇 세트를 반복하는 겁니다. 가장 정확한 자세한 인터벌 훈련 방법은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원하는 훈련 방식으로 체력을 늘리셔서 1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에서 그 윗몸 일으키기 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경사를 45도로 해가지고 이제 무게를 추가해가지고 훈련을 했습니다. 팔굽혀펴기나 턱걸이도 뭐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1급의 개수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만 맞추려고 하면 안 되고 항상 그 이상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좀더 하드하게 연습을 하는 게 좋은데, 그 방법이 무게를 추가해서 하다가 시험에서 이제 맨몸인 상태에서 했을 때 엄청 가볍고 빠르기 때문에 1급 기록 이상이 무조건 나옵니다. 무게를 일정 부분 추가해서 연습하다가 한 번씩 이제 맨몸 상태에서 기록을 체크해 보시고 1급 이상을 넘겨 보세요. 그래서 다음 이제 팔굽혀펴기. 팔굽혀펴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윗몸이 키가 똑같이 반복 훈련이면서 무게 추가 훈련을 많이 하는데, 팔굽혀펴기는 실기 시험 때 감독관님이 그 봉을 잡고 하는데 봉과 이 가슴 사이에 주먹을 이렇게 대세요. 그래서 이 주먹에 이게 닿아야지 개수가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연습 때부터 가슴을 땅에 이제 바짝대면서 훈련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팔굽혀펴기랑 윗몸 일으키기는 정자세로 리듬을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정 리듬에 맞춰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다 보면 이 흐름을 타면은 기록이 진짜 더잘 나와요. 연습을 하시면서 리듬에 몸을 맡겨보세요. 마치 루시우처럼요. 요요, 리듬에 몸을 맡겨. 자, 다음은 특걸이에요. 특걸이, 특전사의 상징이죠. 턱걸이를 이제 한개 하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익숙해지면 굉장히 쉽고 재밌습니다. 턱걸이는 처음에 고무밴드, 인터넷에 치면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나오는데, 이걸 이용해서 자세를 교정해야 돼요. 자세를 교정하고 나서요, 고무밴드를 잠시 뺀 다음에 오래 매달리기 훈련을 해서 이 손의 악력을 높여주세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손 아귀의 힘이 강해질수록 턱걸이를 더 많이 당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기본 턱걸이 연습하시다가 일정 부분이 되면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때가 있으면 이때 또 무게를 추가해서 해보시면은 또 개수 증가가 바로바로 되는 마법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20kg 사냥 나르기인데, 이거는 제가 1차, 2차, 3차 시험 보면서 1급 못 받은 사람을 진짜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못 받은 사람은 뭐 뛰다가 사냥을 이제 떨어뜨린다거나 넘어져서 못 받은 거 제외하고는 기록으로는 저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5km 달리기 연습을 하다 보면은 어차피 기본적으로 느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아주 작은 미세한 팁을 드리자면 이제 50m를 이동 후 산항을 들고 50m를 돌아오는 건데 산항을 들 때 생각보다 이게 윽 하면서 들게 돼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한번 내가 아 저걸 어떻게 들지? 이렇게 들까? 이렇게 들까?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50m 도착 후에 바로 산항을 잡아서 어깨에 안착을 시킨 뒤 바로 남은 50m를 뛰어오시면 진짜 편안하고 무난하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실기에 관해서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빠르게 필기평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기평가는 저는 정말 하늘을 걸고 맹세합니다. 공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자 수준의 문제라고 사령부에도 써져 있고요. 웬만하면은 문제를 보면서 진짜 그냥 천천히 생각하면서 하나하나씩 풀면은요 점수는 높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227개 합격한 기수부터는요 시험을 내는 난이도가 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특전 부사관이 240명에서 300명 정도를 뽑는데 한 기수당. 그래서 필기 난이도 상승을 위해서 저희 기수 때 180명만 최종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부사관 준비하신 분들은 그래도 책 한 권 정도는 그래도 사셔가지고 그냥 보는 정도로만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기 부증이 일단은 특전 부사관은 높지는 않으나 다른 육군 부사관이나 특히 공군 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필기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준비 중이신 분들은 책을 사셔서 꼭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나 안 풀어. 이런 거 안 나올 거니까 말을 내. 다음은 면접인데, 자, 면접은 이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기 면접 필기 순위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면접은 이제 실기를 합격을 하게 되면은 특전사 같은 경우에는 특전 사령부에 가서 장교분들, 부사관분들 굉장히 높으신 분들 앞에서 이제 면접을 보게 돼요. 계급이 보통 대위, 소령, 원사, 상사분들이 오셔서 면접을 봐주시는데 8명에서 최대 10명 정도의 조를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으로 1번 테이블에서 1조 보고 있고 2번 테이블 2조 보다가요 15분이 지나요.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돌고 다음 1조가 2번 테이블 가고 2조가 3번 테이블 갑니다.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으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조로 돌아가면서 그리고 질문 자체가 조마다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가족관계에 대해서 묻는 경우도 있고요, 특전부사관에 지원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면접에서 핵심이고요, 여기서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최근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항상 물어보십니다. 특히나 군과 관련된 경우요. 제가 이제 면접을 봤을 당시 기억이 나는 게, 제가 당시에 북한 핵 관련 문제랑 무슨 레이더에 대한 정보가 그 당시에 뉴스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였어요. 근데 바로 그거를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미 예상 질문지를 만들어 놔서 자료를 조사해두고 외워둔 상태였어가지고 바로 답변을 하고 다른 지원자랑 이제 토론 형태로 이제 나아갔는데 그 당시 이제 면접관님이 굉장히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주에 가장 큰 사건을 꼭 하나씩 숙지하고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끝내면요 합격을 기다리는데, 합격을 하고 나면은 부사관 후보직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특전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합격 후 일주일 뒤에 바로 특수전 교육대에 들어가게 되는데, 정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노십시오. 네 달간 못 놉니다. 자, 이후 특수전 교육대에 대한 이야기는 재미난 썰든가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일단
시험에 붙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실기, 필기, 면접에 대해서 가장 알려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뭐 육군부사관, 공군부사관, 해군부사관, UDT 등등 경우에 시험 난이도나 이런 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사령부에서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